친구들, 양기TV 양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, 제가 도쿄에 갔다 왔을 때 쇼핑한 거, 쇼핑하우를 찍을 거예요. 이거를 산 지가 지금 벌써 한 두 달은 된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정말 쟁여뒀어요. 그럼 하나씩 같이 까볼게요. 짜잔! 이런 젤리 같은 걸 되게 많이 샀는데 이거는 재원이랑 같이 하나씩 먹어보면서 맛이 어떤지 리뷰를 해보려고 젤리를 진짜 많이 샀어요. 와, 너무 많아. 곤약인가? 이 젤리도 있고, 너무 유명한 키캣 녹차. 아, 여기 이 젤리도 있네요. 이 영상도 조만간 꼭 촬영하도록 할게요. 지금은 먹어보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제가 일본에서 정말 좋아하는 과자, 자가리코예요. 제가 진짜 일본에서 좋아하는 과자입니다. 옛날에 제가 팬미팅 할 때 자가리코 자체에 제 얼굴이 붙어있는 것도 판매했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을까요? 이거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어떤지 제가 얘기해줄게요.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. 자가리코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 감자튀김 같은 거에 야채가 송송 박혀있습니다. 체크하면 이렇게 바삭바삭해요. 엄청 맛은 짭조름하면서 아 오감자 더 맛있어요. 저는 감자 과자를 안 좋아하는데 자가리코는 되게 좋아합니다. 저는 일본에 가실 때 기념품으로 사오기 정말 좋은 과자예요. 한국인들 입맛에 정말 잘 맞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산 것은 짜잔, 동전파스. 한국인들이 가면 그렇게 많이 사온다는 동전파스. 저는 여기 이렇게 156이라고 써있어서 저희는 156원 뭐 1500원이겠거늘 하고 막 집었는데 하나에 5600원이었나? 엄청 비싼 거예요. 이거는 사실 제가 붙여본 적은 없고 저희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기념품으로 사왔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렇게 네모난 파스라면, 네모난 파스가 유명하다면 여기는 좀 동그랗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짜잔! 이거 발 밑에 붙이고 자는 거 독소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하셔서 이 제품을 샀는데 이거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하얗던 패치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 있어요. 독소가 빠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발뿐 아니라 종아리, 팔, 어깨, 등까지 다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되게 획기적인 아이템. 한국에는 사실 이런 거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. 다음은 제가 일본에 비비크림을 못 가져가서 샀던 비비크림인데 바르지도 못했어요. 샀는데 산 기억을 잊어버리고 바르지 못했어요. 이제 제가 일본 화장품으로 화장하기 메이크업 촬영을 할 거라서 까보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아이봉. 우리나라에 수입이 들어오면서 좀 비싸서 미국, 이거는 일본 가서 꼭 사셔야 돼요. 아이봉. 이건 립 제품인 것 같아요. 립. 까볼까? 어? 난 이런 걸 산 기억이 없어. 한번 발라볼게.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립글로즈인데요. 이거 되게 좋다. 이게 솔이 되게 얇고 단단해서 딱 내가 바르고 싶은 부위에만 딱 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네요. 잘 샀다! 저 이거예요. 이거 샀어요, 여러분. 일본 팬분 여러분, 저 이겁니다. 좋아요. 그리고 어우, 이건 볼터치인가? 제가 이걸 샀었나봐요. 두 살이 돼서 기억을 잊었는데 이런 레드 컬러의 볼터치를 구매했나봐요. 시크를 한번 발라볼까요? 오! 빨개! 아, 귀엽네요. 어우, 잘 샀네. 이건 이거입니다. 이 제품이에요. 여기 잘 봐보세요. 자, 화장품 먼저 짠! 아이라이너 돌리 윙크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거 눈썹, 이 눈썹도 구매했고, 이거는 여기 보면은 눈에 섀도우를
이 네 가지로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이 섀도우를 구매해봤어요. 너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. 빨리 해보고 싶어요. 그리고 렌즈! 투명 렌즈를 일본 걸 구매해봤어요. 착용감이 정말 좋더라고요. 너무너무 좋습니다. 짠! 마스카라예요. 이건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예요. 이 제품도 빨리 써보고 싶습니다. 제가 이거 쓰잖아요. 핑크 색깔, 블랙 색깔 나오는 거. 이 용기가 핑크색인 걸 쓰는데 그거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브라운으로 구매했고요. 이거는 립! 이거는 치크! 컬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짠! 이것도 렌즈예요. 이것도 렌즈를 구매해봤는데 이 렌즈를 끼고 그때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연기의 쇼핑하울이 끝이 났습니다! 아, 우리 영심이 친구들 댓글을 통해서 제가 이걸 조금 나눠주려고 해요. 이 과자.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댓글을 통해서 영심이 친구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댓글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